네, 안녕하십니까. 네, 46페이지 대리 맞습니까? 네, 제목이 뭐 해드립니까? 물어볼게요. 대리할 때 대리권 존재는 네, 성립에 관한 얘기일까요? 효력에 관한 얘기일까요? 대리할 때 대리권 존재 성립에 관한 얘기일까요? 효력에 관한 얘기일까요? 네? 성립이 아니에요. 뭐다? 효력.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일반적 효력 요건이 능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단통, 착사, 화가 적타. 이제 일반적 효력 요건을 놓고 그 밑에 이제 특별 효력 요건에 나오는 게 바로 대리권 존재. 무슨 존재예요? 그럼 대리권 존재는 왜 성립이 아니고 효력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대리권이 있으면 뭐라 그러죠? 대리권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네? 있다. 있을 유. 유권 대리다. 이렇게 표현하죠. 무슨 대리요? 유권 대리. 그럼 대리권 없으면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대리는 두 가지예요. 무슨 대리고 무슨 대리요? 유권 대리와 무슨 대리? 무권 대리. 유권 대리는 갑이 을한테 대리권 주고 을이 그 범위 내에서 고대로 가서 뭐하고 계약하고 그럼 효과가 어디로 가요? 갑하고 병한테 가겠죠. 그럼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되면 효력이 어떻게 돼요? 1. 불확정 무효다. 2. 확정 무효다. 3. 불확정 유효다. 4. 확정 유효다. 네? 4번이죠. 확정 유효. 근데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대리권이 없네. 그러면 1. 불확정 무효다. 2. 확정 무효다. 3. 불확정 유효다. 4. 확정 유효다. 1 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불확정 무효, 대리권 쓴 뭐다? 확정 유효. 그러니까 효니까 뭐예요? 효. 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 불확정 무효는 성립은 했다. 한참 있다가 아 했다 얘기 나와. 바로 나와야 되는데 뭐야? 한참 있다 나와. 바로 나와야 돼요. 이거 전부 다 뭘 전제라는 거예요? 성립 먼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갑이 을한테 뭐 주고? 갑이 을한테 뭐 주고? 네, 대리권 들어가서 했어요. 그래서 을이 가서 그대로 뭐 한 거예요, 그대로? 네? 이렇게 계약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할 때 어떻게 해가죠, 을이? 이렇게 해가죠? 나 갑의 대리인, 뭐요? 을로서 병하고 계약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대리권, 여기서 이제 여기 뭐에 가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 이제 대리권에 가는 얘기고. 뭐에 가는 얘기? 대리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뭐에 가는 얘기고? 여기 대리. 행위했죠? 누구 이름을 나타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효력이 생기죠? 약정은 누가 했는데? 을하고 병이 약정 했는데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갑하고 병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아시습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효력이 생긴다. 이게 무슨 대리? 유권 대리 몇 번? 4번. 아 근데 보니까 을이 미성년자네. 무슨 자요? 미성년자네. 그러면 대리권 줬는데 을이 갑의 대리인 을로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성년자의 행위는 네. 자, 갑자기 이제 갑이 와 가지고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아니, 여기 본인들이 4번이라고 해 놨잖아. 4번 했으니까 어디로 가면 안 된다. 아니, 3번 가가지고 취소란 말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을 자신은 취소할 수 있을까요?
네? 없어요. 왜요? 자기 공개. 아니 여기 4번이라고 했으니까 안 되지 뭐. 그러면 의뢰 법대 가봐가지고 왜 미성년자한테 대리권 줬느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법대는? 왜요? 4번이니까. 그러면 병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네? 왜요? 4번이니까. 근데 이 미성년 보니까 아 이게 대리권이 없어. 무권 대리네. 무슨 대리야? 자, 유권 대리는 취소할 수가 없다. 좋습니다. 무권 대리일 때는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무권 대리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왜요? 불확정 무효니까. 갑이든 을이든 아무도 취소할 수 없어요. 우리가 취소란 단어는 미성년자 취소란 단어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부동산 동산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팔았을 때 취소란 단어 쓰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미피피가 무슨 자기로 나타나면 대리인자 나타나게 되면 뭐다? 취소란 단어 쓰지 마시고 그 행위 자체는 뭐하다? 유권 대리면 퍼펙트 유효. 따라서 어디 가가지고 3번 가가지고 취소 단어 쓰면 안 되고 무권 대리면 몇 번이니까? 1번이니까 취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능 두 개가 있었죠? 당사자 능 있었잖아요? 그럼 첫 번째 능이 무슨 능력? 네? 두 번째 능력이? 그럼 행위 능력 없는 자가 바로 뭐예요? 미피피. 그럼 행위 능력 없는 두 번째 미피피.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권 대리면 몇 번? 4번. 무권 대리면? 1번. 따라서 3번 가가지고 취소란 단어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 그 옆에 의사능력 정신줄은 있어야 돼. 그렇게 지금 머릿속에 잡아놔야 됩니다. 지금 능이 두 개가 있어요. 무슨 능력과?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는데 행위능력 없는 미피피 그걸 제한능력자라고 그래요. 무슨 자? 제한능력자. 두 번째 행위능력 없는 자를 제한능력자 뭐가 될 수 있다? 대리인 될 수 있다. 대리인 돼가지고 유권 대리 몇 번? 4번. 절대 가서 취소나 쓰지 마세요. 무권 대리면 1번. 취소 쓰면 안 됩니다. 단 옆에 뭐는 있어야 된다? 정신줄은 있어야 돼. 아셨어요? 그렇게 해야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자, 대리는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유권 대리와 무슨 대리? 무권 대리. 그래서 계약할 때 요 갑의 대리인 을 했을 때 이 을은 행위 능력자면 뭐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단 뭐는 있을 것? 정신줄은 있을 것. 두 번째에서 이제 이 사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사기가. 뭐가? 사기. 그러면 여기서 현장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약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을하고 병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죠? 이 을, 병, 둘 중 한 사람 맞으면 빨간 피야. 아셨어요?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갑이 병을 기망했습니다. 빨간 피, 하얀 피. 아니, 맞았잖아. 그러니까 무슨 피? 을이 병을 기망했습니다. 병이 을을 기망했습니다. 병이 갑을 기망했습니다. 그래서 하얀 피는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다. 빨간 피는 취소할 수 있다. 그 없다, 있다만 그래도 맞춰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할 때 누가 사기 치면 대리인 사기는 무조건 취소. 을이 병을 기망했는데 갑이 이 사실을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고 갑이 몰랐다 그리고 알 수 없다면 취소할 수 없다. 틀린 질문이에요. 알았던 말은 무조건 뭐 한다? 취소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대신 이제 병이 누구 기망하면 갑 기망은 이 계약에 안 문제였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는 거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간 피하고 무슨 피? 하얀 피. 위에서 다 빨간 피 전부 다요. 빨간 피예요. 대신 요것만 무슨 피다? 하얀 피. 그래서 대리 3명관계 중에서 거기에 이제 걸렸을 때는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무권 대리 갑니다. 무슨 대리요?
물건들을 일단 무슨 상태로 둔다? 불확정 상태로 두고, 자, 누가 키를 가지고, 네? 불확정 상태로 신것 같습니까? 갑이 있고, 누가 있으면, 네?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했을까? 아니, 이렇게. 그럼 이 계약이 무슨 상태예요? 이 계약이? 불확정, 무효 상태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 키를 갖고, 내가 이걸 뭐 하겠다? 네? 하겠다. 하면 뭐가 되는 거다? 취임 몇 번 간단 얘기고, 4번 간단 얘기고, 하기 싫다. 취임 거절은 몇 번? 2번. 자, 그런데 이때 갑이 취임을 뭐 하더라도 거절했을 때 병이 그냥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죠. 역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병이 키를 갖고 역공에서, 뭐 해가지고? 역공에서 이걸 몇 번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어야 된다? 2번을 4번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갑이 키를 갖고 논의하는 것이 협의의 무권 대리. 무슨 대리? 네, 협의의 무권 대리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상대방이 이걸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이걸 이제 표현 대리 합니다. 무슨 대리요? 그러면 공부하는 순서. 여기부터 먼저 왔어요. 협의 무권 대리. 여기 100% 나온 것 때문에. 몇 프로? 100%. 그 다음에 표현 대리. 이렇게 공부하시긴 하요. 이건 3명 관계 때문에 양이 좀 많고, 협의 무권들은 아직 답이 다 정형화 되기 때문에 다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넣고 들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 자, 1번 체킹하시고요. 법률 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에 계약 체결할 대리권 가진 자, 그 체결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대리권까지 있다. 해제권까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매매 계약 체결하게 되면 임무 완수. 그 다음에 이제 주고받는 건 누구들의 문제예요? 네? 본인하고 병의 문제죠. 약정했으면, 계약했으면, 임무 완수했으면 이제 효력 생겨 서로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해제권은 누구의 문제예요? 본인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해제할 권까지는 없습니다. 이건 중에 처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된다. 해제권 안 됩니다. 두 번째, 매매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대리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없을까요? 네,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세 번째,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궁박은 대리인 기준 판단한다. 궁박, 경설, 무경험, 본인, 대리니까 맨 앞에 거에 맞춰버리세요. 궁박은 누구? 본인. 딱 맞췄죠. 나머지 건 뭐예요? 네 번째, 대리는 의사능력쟁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 옆에 뭐는 있어야 된다. 의사능력, 정신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헷갈리면 안 돼요. 어느 순간 딱 정립이 돼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능력 없는 사람 대리인 될 수 있어도 앞에 능력은 있어야 된다. 됐죠? 다섯 번째, 대리인이 본인 이익을 위하지 않고 대리인 자신 이익을 위해서 대리인을 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의 그러한 의도를 뭐예요? 알았다 또는 알 수 있다면 대리는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본인은 뭘지 않는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리권 남용 나왔네요? 대리권 남용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대리권 남용이 나왔습니다. 자, 대리권 남용. 아까 방금 전에 했습니다만 대리인이 중도금, 잔금 받을 권한이 있죠. 자, 그거 갖고 먹고 튀면 어떻게 돼요? 돈 배달 사고 났죠? 그럼 본인 왔을 때 누구한테 시비하겠어요? 갑은 자기 돈 안 받았으니까 또 병한테서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대리한테 줬니? 나한테 줘야지. 네가 또 책임져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병은 뭡니까? 네?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 뭐 했으면
현명했으면 대리권 남용은 자 1, 2, 3, 4 중에서 골라보세요. 대리권 남용 107조를 기억한다면 며칠조를 기억한다면 단독 허위 표시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무슨 남용이 나오면 알 또는 알의 첫 번째 시작되는 게 뭐예요? 알 또는 알 알았다 또는 알 수 있다. 그게 허위 표시 단독 허위 표시 있잖아요.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 그거 요치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리권 남용은 1, 2, 3, 4 중 원칙이 어디예요? 원칙? 고르세요, 고르세요. 네? 원칙은 뭐예요? 유효. 현명했잖아요. 현명했으니까 그대로 유권 대리니까 효력 본인이 가져간 거예요. 먹고 친 건 누구 문제예요? 갑을의 문제이지 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그러면 먹고 튄다는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다. 알았으면 어디로 간다?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 얘기죠. 됐죠? 따라서 이렇게 나면 원칙 뭐다? 유효. 예외 뭐죠? 무효. 자, 대리권 남용은 무권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물어본 겁니다. 대리권 남용은 무권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까요? 적용되지 아니할까요? 네. 적용돼야 안 돼요? 아니 보고 대답하면 되잖아. 보고 대리권 남용 뭐라 그랬습니까? 원칙 뭐? 유효. 예외 뭐요? 아니 이걸 했으면 된 거지. 어디를 넘나들면 안 된다. 무권 대리는 아까 어디야? 1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은 무권 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뭐다? 원칙, 확정, 유효, 예외, 확정, 무효, 확정, 유효, 확정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대리 갖다 끌지 말아라. 불확정, 무효, 무권 대리 갖다 끌지 말라는 얘기야. 왜? 원칙 뭐니까? 유효, 예, 무효죠. 무권 대리는 아까 몇 번이나 그랬어? 무권 대리는. 그러니까 한번 딱 자리를 차지하면 웬만하면 옮겨가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1번은 정답이 5번. 자, 2번. 잘못된 거 2번 보겠습니다. 상행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무슨 행위요? 상행위는 상법상 법률 행위를 얘기해요. 무슨 행위요? 상법상 법률 행위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죠. 반복하죠. 또. 거래를 계속하다 보니까 서로 누구인지 알까 모를까? 알겠지. 그래서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본인 이름 표시하지 않아도요. 절대 손에 안 볼 거란 얘기죠. 그래서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닐 빗자를 써서 비현명주의다 이렇게도 씁니다. 무슨 주의요? 비현명주의. 민법상 법률행위 대리는 뭐 해야 되겠지만 자주 하는 게 아니니까 본인 이름을 뭐 해야 되겠지만 표시하는 것이 맞지만 상법상 법률행위는 그 거래를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 이름을 뭐 하지 않아도 나타나지 않아도 관계없다. 자, 2번에 5번 질문을 읽어보실래요?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느냐.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을지라도 본인은 대리행위를 뭐 할 수 없다? 이게 뭘까요? 네, 그게 바로 하얀 피야. 무슨 피요? 연습해야 돼요. 또 빨간 피, 하얀 피도. 여기 네 개를 굳이 안 그리는 거야, 제가. 왜? 이제 생각하란 말이야, 이제. 갑이 누구 기망하면 병. 약정 병 맞았으니까 빨간 피. 을이 병 기망해도 무슨 피? 빨간 피. 병이 을 기망해도 빨간 피. 근데 병이 누굴 기망하면? 갑을 기망하면 하얀 피. 그러니까 지금 4, 5번에 뭐였습니까?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그죠? 본인이 뭐예요? 사기 강박 당할지라도 무슨 피니까? 하얀 피니까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통해서 빨간 피하고 무슨 피, 하얀 피 연습해 두세요. 자, 우측에 이제 문제 3번 가보겠습니다. 네, 3번 현명한다는 것은 본인 갑에게 효과 귀속을 의미하지 본인 이익을 위해서라는 뜻은 아니죠. 현명, 본인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효력이 본인한테 간다는 얘기지, 그것이 본인한테 대박이 될 수도 있고 쪽박 될 수 있는 건 그건 차후 문제다 그런 얘기죠. 본인 이익 위해서 뜻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대리인이 현명해 놓고 누구 이익을 위하지 않고 본인 이익을 위하지 않고 자신 이익을 도모했을 때는 아까 대리권 남용 문제로 들어갑니다. 무슨 문제예요? 대리권 남용 무권 대리 아니에요. 뭐다?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알랄 아시세요? 자, 두 번째 현명 서명 구두 어느 것에 할 수도 있다는 거. 세 번째 대리는 무슨 점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단 뭐는 있을 것? 정신줄은 있을 것. 다섯 번째 네 번째 대리행위 하재관에 쓰는 대리인을 표준 결정한다. 네, 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다섯 번째 무슨 대리요? 수동대리? 수동대리가 뭐죠? 그 개념 파악하는 거예요. 자, 능동대리가 있고 수동대리가 있다. 뭐하고 뭐가 있다? 능동대리, 수동대리.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떠드는 대리. 뭐라고요? 대리는 뭐 한다고요? 떠드는 대리. 그럼 수동대리는 뭘까요? 네? 떠드는 게 아니고요. 입 다물고 듣는 대리야. 그러면 떠드는 대리는 누가 현명해야 될까? 떠드는 누가 해야 돼요? 대리인이 현명하는 거예요. 떠드는 대리인이. 자, 듣는 대리는 누가 떠들까요? 네, 그래서 현명은 누가 되는 거다?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근데 5번 질문에 뭐라고 되실까요? 수동 대리 경우에는 대리인 을이 본인을 위한 수정을 표시해야 된다. 대리하는 게 아니죠. 5번 질문은 능동 대리 설명입니다. 무슨 대리요? 그럼 시험에 능동, 수동 어느 것이나 대리인이 현명할 것 맞아요? 능동 대리는 대리인이 떠드는 거니까 누가 현명해야 되겠지만 대리인이 현명해야 되겠지만 수동 대리는 대리인 다물고 듣는 거니까 누가 떠들어? 상대방 쪽에서 현명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능동과 수동 차이점 기억해 두시고요. 네, 문제 5번 대리권이 존재하지만, 자 거기 보세요.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관리 행위인데도요 처분 행위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에 2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번에 2번 보전 행위 및 일정 범위 안에 무슨 행위? 이용 계량 행위. 거기 관리 행위야. 관리 행위는 할 수 있지만 무슨 행위? 처분 행위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읽어보셔야 돼요. 딱 넘겨보시고요. 네, 문제 7번 가보겠습니다. 네, 공통적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 자, 공통적 대리권 소멸 사유는 네, 본인 사망이 있고요. 근데 본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사망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대리인 된 이후 사성파. 무슨 파? 사성파. 며칠 전 보니까 언론에서 부산에서 칠성파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었어. 칠성파 짝퉁이라고 사성파. 무슨 파? 사성파. 대리인 사망, 대리인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 파산. 네, 7번은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없습니다. 본인은 딱 하나, 뭐밖에 없다? 사망뿐. 네, 하나 더 추가하면 이제 한정 후견 개시는 아니라는 거. 무슨 개시요?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세가 아닙니다. 네, 8번 가보겠습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등기 신청에는 쌍방 대리가 허용된다. 등기 신청은
법무사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누구요? 법무사가 매도인, 매수인 양쪽을 뭐해서 대리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죠? 이 등기 신청은 공법행위입니까? 사법행위입니까? 응? 무슨 행위? 공법행위입니다. 두 번째, 의사 능력 없는 대리인의 행위는 무효이다. 맞죠? 행위 능력이 아니면 의사 능력이 없었잖아요. 세 번째, 수권행위 철회는 임의들이, 법정들이 공통된 소멸원인이다. 수권행위를 말을 지어보세요. 수권행위가 뭐죠? 쉽게 표현할게요. 본인이 부탁하는 게 수권행위야. 부탁이 뭐라고요? 대리권 수요행위. 대리권 뭐 한다고요? 수행. 그 말이 너무 길어서 줄인 말이 수권행위야. 대리권 수, 수권행위. 그러면 수권행위는 어디만 있는 거예요? 임의들의 문제지 법정들의 문제는 아니죠. 자, 네 번째 거,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뭐가 있다? 권리 의무가 있죠. 맞는 질문. 다섯 번째, 행위 능력자가인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되면 그가 선임한 복대리권도 뭐한다? 소멸한다. 대리인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당연히 뭐할 것이다? 소멸할 것이다. 네, 9번 가겠습니다. 9번, 설명은 틀린 것. 네, 개념 싸움인데 9번에 2번 지문. 경계하고 뭐가 있어요? 대물변제? 경계는 구채무 소멸, 신채무 합의, 고칠 경 고칠 게. 고치고 고치는 새로운 합의를 뭐라 한다? 경계. 또 대물변제는 대신 물건 뭐 하는 거예요? 변제. 대신 물건으로 뭐 한다? 변제. 이 경계란 말이 여러분들 어디서 나옵니까? 경계. 네? 법정 취인에 들어가 있어요. 사기 당해서 A점 때 계약해서 사기를 안 후 사기 당한 자가 강력히 항의하니까 사기친 자가 다시 제안합니다. 과거의 채권이 1억인데 현재 시가 그대로 5억 줄 테니까 다시 하자. 그럼 여기서 그것도 분명히 사기일 텐데 또 귀가 얇아서 어떡하죠? 그렇게 합시다 라고 또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스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구채무 1억을 뭐 하고 소멸시키고 신채무 만드는 5억 하는데 뭐 있어요? 합의했죠. 그걸 경계 계약이라고 그래요. 고칠고 고치는 새로운 합의. 그럼 무슨 추인이 되기 때문에? 법정 추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계약은 뭐 할 수 없다? 취소, 물 건너갔겠죠. 자, 145전 하고요. 이 대물 변제는 어디서 한번 나온 적 있었죠? 대물 변제.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갑이 을한테 3억 주고 가서 네 이름으로 해서 네가 좀 사라. 계약형 명의신탁에 들어갑니다. 무슨 신탁이요? 자, 계약형 명의신탁에서 자 매도인이 선입니다. 뭐라고요? 매도인이 선이면 명의신탁증은 유효 무효? 네? 갑자기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게 내 거야. 매도인이 선입니다. 명의신탁증 유효 무효? 네? 명의신탁 무조건 무효입니다. 물권 변동이 유효 무효 따지는 거지. 갑과의 명의신탁 지금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인이 선입니다. 그럼 물권 변동이 되면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무슨 자요? 자, 그러면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부당이득으로 받을 것은 대금이지 부동산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신탁자 입장에서는 대금 뺏긴 못 받아. 부동산 못 받아요. 근데 수탁자 입장에서는, 누구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수탁자는 그냥 뭐만 준다? 토지를 주는 게 아니고 뭐다? 대금만 주면 돼. 근데 가격이 토지가 뭐하면? 떨어지면 돈 줄 필요 없잖아요. 그땐 토지로 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대물 변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탁자 등기가 유효 등기인데 수탁자가 신탁자한테 임의적으로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 한다고요?
대물 변제. 돈 대신에 물건으로 줬다. 그래서 끝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변제? 그럼 대물 변제는 실제로 줘야 돼. 경계는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왔다 합의하는 이거고, 대물 변제는 뭐 하는 거예요? 직접 대신 물건으로 줘야 돼. 아셨어요? 어쨌든 경계나 대물 변제는 이해 충돌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럼 거기서 이번에 자기 계약하고 무슨 대리? 쌍방 대리가 뭘까? 자, 계약서를 갖고 왔는데 매도인 난이 있고, 무슨 난이 있을까요? 매수인 난이 있습니다. 계약서 갖고 왔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갑의 대리인 을. 그죠? 매도인 난이. 갑의 을한테 최저 1억은 팔아달 부탁했거든요. 그럼 여기 누가 있어야 돼? 병이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병원 온데 간데 없고, 을이 이렇게 지가 사버리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면 을은 본인의 대리로 나오고, 지가 상대방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다? 네? 이게 자기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계약이야?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충돌이 날까요? 본인하고, 누구하고, 여기에 이해 충돌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럼 나중에 갑이 뭐라 합니까? 어이가 없지 않을까요? 아니, 네가 왜 네가 사냐? 그걸 안 된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자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데 했어.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이제 무권 대리가 되는 거야. 무슨 대리? 무권 대리. 그러니까 본인 나중에 뭐라 그래? 하도 어이 없으니까 그래 알았다. 가지고 와라 라고 뭐 하면 이 계약은 뭐가 된다? 그러니까 무슨 상태에 있다가 불확정 뭐의 상태에 있다가 본인이 한다 그러면 되는 거고, 야 안 돼 그럼 뭐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계약? 자기 계약. 그럼 쌍방 대리는 뭘까요? 쌍방 대리는 뭐 갑의 대리인 뭐죠? 을. 또 누구의 대리인?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또 을 혼자 산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누구도 대리하고, 갑이라는 본인을 대리하고, 을이 병 본인한테 대리하지요. 그럼 또 충돌이 날 거란 말이야. 어느 한쪽 누구한테 분명히 유리하게 갈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본인과 본인 사이에서 뭐가 생기므로 이해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하면 된다 안 된다? 원칙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고 쳤어. 그런 게 뭐예요? 불확정 무효. 양쪽 본인들이 알았다고 하락하면 뭐가 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뭐. 그래서 자기 계약하고 무슨 대리?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얘기죠. 그죠? 뭐가 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짐은 넥스고요. 네,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10번 체킹하시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궁박은 대리인 기준 판단한다. 궁박은 뭐요? 본인. 대리인은 의사 능력쟁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쟁을 요하진 않지만 적어도 뭐요? 정신줄은 있을 것. 세 번째, 매매계약 체결 권한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죠. 네 번째, 대리인 을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해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정도의 표시만으로는 대리관계 의사의 표시할 수 없다?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다섯 번째, 사자. 자, 사자가 두 가지가 있죠. 어떤 사자? 사자. 말을 듣고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편지 들고 전달. 됐습니까? 사자가 뭐라고요? 말을 듣고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또 편지 들고 전달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말을 듣고 전달하는 사람은 제목이 뭐죠? 무슨 기간? 물어보면 굉장히 뭐, 막 생각하는 척 하지 말고.
평상시 연습하란 말이에요. 그 이제 표시 기간. 무슨 기간? 말을 듣고 제가 일부러 전달한다. 말을 전달한다. 말을 표시한다. 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말을 듣고 와서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말을 잘못 전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표시 기간이 잘못한 거고. 두 번째는 편지 들고 잘못 전달하는 경우 있죠. 그게 전달 기간이야. 그러니까 무슨 기간하고 무슨 기간? 그래서 어떤 용어를 익히려면요, 그 용어를 벽에다가 표시 기간 전달 반대표 해놓고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물음표 해놓고 책에다 적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책 집에 가서 봐야 안 봐? 안 봐. 여러분들 지난 것들은 다 봐야 안 봐? 매일 새 것에 적느라고 정신없죠. 빨리 한다고 했는만 결국은 다 원위치야. 나아가지 않아.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건 뭐다? 생각을 하세요. 어떤 제목에 딱 들어가지고 제목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제목이 있으면은 자기 개념 용어 써가지고 그 두 가지 반대, 표시기간 건 무슨 기간? 전달기간 적어놓고 물음표 해놓고 이게 뭐였지? 매일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안 나면 찾아보고, 답이 써있으면 안 되고 생각하면 모르면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자는 원래 뭡니까? 대리의 대리가 아니에요. 사전 대리가 아니잖아요. 의사결정을 표시기간이든 전달기간은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지. 그럼 대리는 누가 의사를 결정해요? 대리권 범위 내에서. 그럼 대리인이 그 범위 내에서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사자에게 외견상 어떤 권한이 뭐예요? 있다는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서 상대방이 이를 뭐 했다? 실만한 뭐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편대리 법리에서 본인이 뭐가 될 수 있다? 네, 책임질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딱 보니까 거기 뭐 있어요? 정당한 뭐예요? 사유. 그래서 판례 쓰니까 이 사자도 가끔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편대리 법리가 뭐예요? 적용될 수 있다. 판례서 10번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12번 가겠습니다. 몇 번이요? 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어디에도 뭐가 없는 거? 관계가 없는 사항은 어느 것인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기억. 갑의 대리인 을이 파산 선고 받은 후 갑의 소유 토지를 매각하였다. 생각합시다. 뭘 받았어요? 그럼 아까 여러분 뭐 있었어요? 사, 성파 있었지 않습니까? 대리권 소멸 사유 먼저 뭐예요? 네, 사상파니까 대리인이 뭐 받았으니까 파산했으니까 을은 대리권이 뭐야? 없잖아요. 대리권 없는 상태에서 뭐 했어요? 매각했으니까 기억은 뭐야? 무권 대리가 되겠죠. 대리권이 없다는 얘기죠. 무권 대리 일단. 이건 갑으로부터 건물 매각 대리권 수여받은 을이 갑수의 토지를 매각했다. 아니, 가서 뭐하러 갔더니만 건물 대리권인데 뭘 했어요? 토지 팔았으니까 이건 무권 대리가 되겠죠. 대리권 없잖아요. 이것 갑에 대리인 을이 갑수의 토지를 누구한테? 을에게 매각했다. 이게 뭘까요? 자기 계약이요. 열, 미성년자 갑의 부모가 갑수의 토지를 뭐 했다?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리얼은 뭘까요? 무슨 대리? 법정 대리가 되겠죠. 그죠? 근데 부모가 있죠, 부모. 그러니까 또 뭐냐, 공동 대리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대리요? 무슨 대리? 미성년자한테 법정 대리 몇 명 있는 거야 지금? 부모. 그럼 원래는 무슨 대리가 원칙인데?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뭐 한다? 공동 행사하는 겁니다. 미음 갑의 대리로부터 선임된 병이 갑의 대리로서 갑수의 토지를 뭐 했다? 갑의 대리로부터 선임된 병 복대리가 되겠네요. 무슨 대리요? 네, 복대리.
다 따져봐야 되겠네, 그죠? 법정 대리 있어요? 1번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대리? 복대리 밑에 있죠? 있고, 그 다음에 무권 대리 기왕위원 있고, 자기계약 여기 있고, 그죠? 근데 무슨 대리만 없다? 쌍방 대리만 없네. 쌍방 대리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부터 이제 복대 얘기입니다. 무슨 대리요? 자, 복대리는 그냥 글자에서 바로 느끼세요. 복, 복이 뭐다? 복, 복. 반복. 땐 대리. 그러니까 그 위에 누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대리인이 반복됐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면 대리인이 이쪽 상대방하고, 뭐하고? 여기 상대방 병이 있으면, 상대방이 있으면 대리인이 이쪽과 하는 게 뭘까요? 본인으로부터 뭐 받아서? 대리권 받아서 가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무슨 행위가 될 것이다. 대리 행위가 될 것이고, 선임된 복대리인도 상대방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대리 행위는 거 아닐까요? 누구 대신에? 본인 대신에. 그럼 뭐 여기도 대리 행위죠?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다만 이제 대리인에서 여기 복자 갈 때, 대에서 여기 복자 가잖아요. 요거 가는 게 뭐예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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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복, 임행이다. 무슨 행위다?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으로. 그래서 복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합니다. 아셨어요? 둘 다 누구를 대리하는데? 여기서 여기 가는 거. 대리인에서 반복된 여기 가는 게 무슨 행위다? 복임행. 그래서 뭐하고 뭐를 헷갈리지 말 것. 대리 행위와 복임 행위는 반드시 구별할 것. 13번, 1번.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누굴 대리합니까? 본인 대리하지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복대리는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죠. 세 번째, 임의 대리는 본인 승낙 있으면 복대리 선임할 수 있다. 맞고요.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 선임한 법정 대리는 그 선임 감독에 안에서만 책임지죠. 과실 책임. 다섯 번째, 임의 대리인이 본인 지명에서 복대리 선임했을 때는 그 불성심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뭐가 없다? 책임이 없다. 자, 14번 가봅시다. 갑의 임의 대리는 을이 갑 승낙받아 병을 복대리 선임하였다. 병의 복대리권 소멸시에 해당하지 않는가?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누가? 보세요. 가, 을, 병. 을이 뭐 되가요? 대리인 되고. 병이 뭐가 됐다면? 복대리 됐다면. 그거 다 따지면 되겠죠. 첫 번째 뭐야? 본인은 뭐 뺄 게 없고요. 사망이죠. 이게 어미 못 자고 이게 자권이면 이게 소멸하면 사라지겠죠. 그러면 대리는 뭐야, 대리인? 사망. 그 다음 뭐요? 성년, 후견, 계시. 그 다음에 파산이죠. 복대 똑같네. 복대리는 뭐야, 복대리인도? 똑같아요. 사망. 성년, 후견, 계시 뭐야, 파산.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본인은 못 뺄 게 없고 사망뿐. 아까 제가 한정 후견 계시 아니라 그랬지. 여기 보시니까 거기 한정 후견 계시가 툭 튀어나왔어. 어디서? 3번. 여기 무슨 계시? 한정 후견 계시는 아닙니다. 뭐는 맞아도? 성년 후견 계시는 맞아도 한정 후견 안 됩니다. 네. 15번. 3번은 말장난했습니다. 임의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 선임할 수 있다. 토시가 장난쳤네. 만 때문에 틀렸네. 본인 허락 또는 부득이한 사유니까
표 씨가 장난 쳤습니다. 틀린 점이 되겠죠. 자, 16번 별표 하시고요. 1.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리권을 잃고 이후 복대리인만 본인을 대리한다. 복대리 선임하더라도요, 대리인 대리권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칩니다. 대리인도 여전히 대리권 그대로 있습니다. 두 번째, 복대리인은 본인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다. 맞네요. 3번,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권보다 강범위도 허용된다. 작권은 모권과 같거나 작거나 둘 중 하나지. 그걸 넘어선 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네 번째, 대리인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모권이 소멸하면 작권도 소멸하죠.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입니까?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죠. 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17번에서 4번 질문 봅시다.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 뭐한 경우,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상 책임만 있다.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법정 대리는 책임이 어떻게 될까요? 책임이. 법정 대리인은, 자, 원칙이 전적인 무과실 책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책임이요? 무과실 책임 들어가는데, 자, 혹시 부득이한 경우에, 뭐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들어갈 때는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으로 다운됩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출발은 무슨 책임인데? 선임 감독상 책임 떨어집니다. 뭐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 그래서 법대는 책임이 무과실 책임으로 출발했다가 다운됩니다. 17번에 1번, 복대리권은 대리권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작권은 모권의 영향을 당연히 뭐요? 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 선임하였다면 복대리 대리는 편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성립할 수 있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1번입니다.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뭐가 있는 거죠? 대리권 있어서 지금 교섭 중입니다. 누구랑? 자, A랑 교섭 중입니다. 근데 갑이 을의 행실을 문제 삼아가지고 이 갑의 이 대리권, 수권 행위를 뭐 한다? 수권 행위를 철회해버렸습니다. 대리권 뺏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을은 대리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멈춰야 되는데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누굴 내세워서? 병. 누구 내세웠습니까? 복. 대리인을 내세워서 기어코 이렇게 계약 체결도 만들었다는 얘기 이렇게. 그럼 누구 입장에서는? A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 사람이 뭐가 있는 줄 알고 선임 이자를 통해서 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본인은 뭐 해야 된다는, 본인이 무슨 대리? 표현 대리. 무슨 책임? 책임 진다. 아셨어요? 그래서 복대리도 표현 대리가 뭐 하셨다는 거 성립할 수 있다. 세 번째 짐은 복대리인은 대리인 대리 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 대리인이다.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대리인의 대리 행위가 아니지. 뭐요? 복임 행위에서 선임되는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죠. 다섯 번째,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이미 대리는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더라도 복대리 선임할 수 있다. 거기 명시적인 뭐가 있으면요. 금지가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복대리 선임할 수가 없죠. 네, 거기까지가 유권 대리가 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무권 대리 할게요.